그대가 나를 위해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언제까지나 순종하는 나라를 사랑 보여주고 내 작은 사랑으로 행복을 간직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나 순종하는 나라 꽃이 하나둘 지는 게 이별이야. 나의 가슴이 온통 불러서 가는 게 이별이야. 그대가 나를 위해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언제 수많은 나라를 그 사랑 보여주고 내 작은 사랑으로 행복을 간직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나 수많은 나라를 그 사랑 보여주고 한 번 더 그대가 나를 사랑을 간직하고 있다면 언제까지
아니 진짜 어? 아니 솔직히 앵콜 하긴 하는데 진짜로 노래가 지금 좋아서 더 하시라는 거예요? 아니면 그냥 별로 집에 가도 별로 할 것도 없으니까 그럼요. 예. 나 솔직히 말해서 가수 38년 만에 충청도에서 이런 박수 처음 들어봤다 지금. 왜냐면 여기 충청도 분이 너무 청자라가지고 박수 별로 안 나오는데 야 여기는 지금 완전 옛날 그냥 한참 바뀌었구나 세상이. 예. 무슨 노래 할까요 그러면? 10월의 마지막 밤? 잊혀진 계절. 아니 그 유명한 노래를 제목을 바꿔. 아 근데 이거는 약과야. 아까 누구 들어올 때 누구예요? 김용이 뭐야 김용이? 나 진짜 갈라 그랬어 저거. 그러면요 잊혀진 계절 저 조금만 기다리시고 여기서 그 저 영동 종로에는 사과나무 이 꽃감이니까 감나무 심어볼까요? 어? 자 그러면 이 서울이란 노래가 감이 나와 그걸 영동으로 바꿔서 한번 불러볼 테니까 그리고 반응 좀 뭐 잊혀진 계절도 하고 뭐 제 뒤로 나올 가수도 없어 이제. 자 그러니까 서울 자 스탠드바 아 스탠바이 큐 어 분위기 와 이건 위로 바꾸셔야 돼 위로 꽃이 피어나는 사랑도 피어나 그렇지 우리의 영동 아 우리의 영동 거리마다 푸른 눈이 넘쳐흐르는 아름다운 영동을 사랑 거기요 아름다운 영동을 따라가리라 기분 좋아요? 기분 좋아요? 소리 한번 질러봐요 한 번 더 영동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영동군에 감나무를 심어보자 밤이 그 무렵 꽃감도 잘 만들자 다같이 아 우리의 영동 거리마다 푸른 꿈이 겹쳐 아름다운 영동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아 우리의 영동 얼마나 푸른 물이 넘쳐 달리 좋은 영
지금요? 지금 제작진이? 앵커? 아니 근데 자꾸 10월의 마지막 반 이채진 여자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10월 지난 지가 은대인데요. 그럼 이거 추워 죽겠는데 이제. 그래도 해요? 그러면요 이거는 제가 노래 부를 게 아니라 제가 10월 마지막 날도 올해는요 스케줄이 11개가 있었어 하루에. 그냥 거의 가는 데마다 그냥 다른 분들이 다 노래 따라 부르니까 아주 제가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. 근데 오늘 같은 분위기에서 여러분들도 노래? 그렇죠? 알았어요. 자, 이채진 계절을 옛날식으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옛날식으로 박수 한번 쳐줘요. 우리는 다시 만났죠.